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이 구조라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붓끝이 한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찍고 이렇게 거꾸로 이런 식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마치 잠자리 모양 같죠? 이번에는 반대로 찍을게요. 이번에는 이 방향대로 끝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도 조금 더 굵게 가야겠네요. 자, 여기도 자, 이때는 그 이 붓을 쓸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붓을 어떤 방법대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차피 끝을 다 뾰족하게 하려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붓끝이 이쪽 방향, 그렇죠? 붓끝이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시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얘네들은 붓을 거꾸로 원래 이제 정상적인 이 방향으로 지금 썼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채워 넣을 때, 그렇죠? 옆으로 슬쩍 해가지고 붓을 이렇게 드는 방법. 요 표현법들을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작되는 지점이 위쪽에 있다 하더라도 아래쪽까지 같이 요 방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심축이 여기 있지만 붓은 어떤 식으로 그린다? 마름모꼴로 그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멈추지 말고 이게 아니라 붓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끝부분들이 드러나겠죠. 일자로 이렇게 살짝 드러나 있어요. 그렇다고 약간 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얘네들은 앞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면이 많이 보이고 얘네들은 작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더 작게 바깥쪽 저쪽 너머로 가는 부분들이라 더 작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잎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동그란 형태에서 약간만 길쭉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다고 동그랗게 하면 원형 이 상태는 아니고요. 한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그 잎의 표현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렸다. 이런 줄기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작은 가지들이 좀 이렇게 지나갔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가시를 한번 표현을 할게요. 가시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붉은색이 조금 감도는 그런 가시가 좋겠죠. 근데 완전히 새빨간 부분들보다는 대자색을 좀 섞어주세요. 대자색을 섞어서 색감 자체가 약간 그렇죠? 갈색 기운이 살짝 나는 붉은색. 붉은 기운이 좀 감도는 갈색?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잎을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찍어요. 찍고 이렇게 삐치게. 자, 찍고 삐치게. 자, 오래 머물면은 많이 번져요. 그래서 잠깐씩만 머물러야 돼. 이게 짧게만 마치 앞핀처럼 넓은 면적들이 이 줄기에 닿아가지고 살짝 번져서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 방향들이 너무 위쪽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래쪽이 더 나아요. 그렇죠? 요것들의 방향들, 요것들의 방향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도 큰 것들과 작은 것들을 같이, 그렇죠? 수직으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삐칠 때는 옆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야. 자, 옆으로 세워서 삐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부분들이 너무 각이지니까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 삐치시면 돼요. 그렇죠? 부드럽게 하면서. 이걸 너무 길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방법들이에요. 이것도 너무 급하고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간격들을 좀 벌려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여기를 빼곡하게 그냥 가시로 다 채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미들은 보통 위에서부터 그래요. 정상서부터 먼저 그려요. 정상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내거나, 그 다음에 요거를 또 감싸듯이 이렇게 또 감싸듯이, 그렇죠? 이렇게 감싸듯이 그려 넣기 시켜요. 조금 더 한번 널찍하면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또 감싸듯이 이렇게만 해도 그 장미의 그 기본적인 형상들은 이제 드러나요. 그렇죠? 그 기본형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꽃받침 만들고요. 꽃받침 부분들이 조금 이제 드러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줄기 아까 한 대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방금 연습했던, 그렇죠? 가시까지 넣으면은, 사실 장미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끝이 뾰족뾰족하게 생겨 있는 이렇게 각이 진 듯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장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 각지게 이렇게 그리는 애들인데, 근데 이런 장미들은 그 모양이 또 품종이 따로 있고요. 대체로 보면은 장미를 옆으로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솟아서 솟게 해가지고 그리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쪽으로 움푹파여서 이렇게 감싸듯이 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오히려 부드럽게 하는 넓적한 부분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하는 꽃잎들도 있다고요. 근데 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다는 거는 옆으로 이렇게 넓적한 부분들이 말린 거죠. 사실은 말려가지고 끝이 날카로운 건데, 요 부분이 말린 것하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이 이만큼이 말려가지고 끝이 이제 날카롭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그 모양에 맞춰 가지고 좀 익혀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겠습니다.